아놀드, 지금 증상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저런, 우울함, 자신감 부족, 피로, 정말 우울증이 생긴 건가요? 정신과 의사라도 봐야 할까 봐요. 제발 자가진단과 자가치료는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우와, 다양한 항우울제. 장담하는데 설명서도 절대 읽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좋아요. 프로작 2팩, 셀렉사 75정, 졸로프트 5팩, 렉사프로 반병,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과 진정제 시럽이네요. 이것들은 반드시 우울증을 치료하지도 않고 일단 약을 모으기 시작하면 끊기 어려워요. 정말 걱정되는 건 삼환계 항우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잘 알고 있죠. 조만간 그 쓰레기까지 사용할 거라는걸요. 휴, 또 시작이네. 이번에 뭘 먹었나요? MAO 억제제는 진전선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현기증, 떨림, 발작 모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에 의해 발생하죠. 지금 경험하는 행복감과 즐거움은 삼환계 항우울제에서 나옵니다. 그나저나 지금 8시간째 먹지 않은 걸 알고 있나요? 모델은 때때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항우울제를 복용해요. 항우울제를 복용한 뒤 꿈은 더 가깝고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전부 꿈이었나요? 아니면 현실이었나요? 지금은요? 더 이상 자가치료를 원하지 않는 거죠? 기다려요. 아놀드, 뭐해요? 알약을 경기해버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항우울제가 하수구에 들어가면서 물고기가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토비가 피라냐인 건 기억하죠? 플루옥세틴이 물에 들어가면 물고기는 개성을 잃고 그 효과는 다음 세대까지 보존됩니다. 휴, 아놀드, 수의사에게라도 가보세요.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면 어떻게 되는지 벌써 잊었나요? 넷플릭스는 그만 보고 수지에게도 그만 연락해요. 어차피 답장은 안 오잖아요. 뭐야, 진짜예요? 드디어 만나는 건가요? 하, 역시나네요. 너무 우울해하지 말아요. 세계보건기구,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3억 명 정도로 추산돼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에 해당되죠. 우울증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및 도파민과 같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물질이 없으면 좋아하는 활동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회색으로 변하죠. 가끔은 자극적인 결말을 맺기도 하고요.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아놀드. 저희는 유튜브에 팬이 많다고요. 그러지 마요. 이리 와요, 친구. 제가 안아줄게요. 우울증은 그냥 기분의 변화가 아닌 병이에요. 치료하려면 의사, 가급적이면 정신과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하죠.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는 중독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운동을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운동은 우울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먹는 것도 바꾸고요. 다크 초콜릿과 해산물, 견과류와 과일을 먹어요. 친구도 만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공원을 산책하세요. 신경계의 모든 것이 안정되고 행복 호르몬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으니 세상은 새로운 색으로 반짝입니다. 그리고 좋은 몸도 생겼어요. 여자들이 쳐다보는 것 좀 봐요. 설마 수지인가요? 만날 준비가 됐대요. 빨리 답장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요. 히론, 이러면 안 되는데. 휴, 누가 아놀드 좀 도와주세요. 게임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요? 빨리 자러 가는 게 좋겠어요. 잘 자요, 아놀드. 엄마야, 하루 종일 게임을 했다면 몸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너무 신난 나머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요. 렘 수면은 신체가 고정된 상태입니다. 수면 마비로 뇌는 깨어나고 근육은 얼어붙어서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때 환각이 일어나고 악마가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제야 풀렸네요. 왜 그래요, 아놀드? 어두운 곳에서 자는 게 무섭나요? 세상의 인구 중 10% 정도는 야간 공포증을 겪는다고 해요.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특성이 유전적으로 생겼다고 믿어요. 우리 조상들은 야행성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은 어둠 속에서 가장 끔찍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창문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놀라는 겁쟁이를 뽑는다면 아놀드 당신이 1등일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뇌의 편도체에서 형성됩니다. 이 조그마한 1.5cm 자루에서 공포심이 만들어져요. 우르바흐 비애병으로 사람의 편도체가 파괴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공포 반응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아놀드의 케이스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당신은 전부 다 무서워하니까요. 자기 그림자도요. 그래, 그래요. 불을 켜줄게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도록 해요. 하지만 불을 켠 채로 자는 것도 좋지만은 않아요. 수면 중에 생성되는 멜라토닌의 양을 억제하여 과체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정해졌나요? 뚱뚱한 비둘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둠 속에서 잠을 자야 해요. 네, 누가 방에 있는 것 같을 때 잠에 드는 건 쉽지 않지만 그냥 상상뿐일 거예요. 아닌가요? 아놀드, 언제까지 잘 거예요? 빨리 일어나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잔다고 해요. 잠을 자면서 몸은 회복을 하죠.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10일 동안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의 반쪽이 자는 동안 다른 쪽이 작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스트리머 아시안 앤디는 자면서 방송을 하고 도네이션으로 16,000불을 벌기도 했어요. 누군가 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놀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친구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축하해요. 또다시 엄청난 문제에 휘말린 것 같아요. 또요. 이 이상한 곳은 어디일까요? 대학교 기숙사 같네요. 좋은 학교 말고요. 우와, 아놀드. 새 리얼리티 쇼에 슈퍼스타라도 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파일이 보이네요. 이런 세상에, 당신을 다른 사람과 착각했나 봐요. 뭘 원하는 걸까요? 저런, 좋지 않아요. 아놀드, 잠을 안 잔 거예요? 하루만 자지 않아도 두통이 오고 청력이 시끄럽고 어려워지며 기억력이 손상돼요.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5일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는데 시각적과 청각적 환각이 나타날 거예요. 잠 못 자는 세계 기록을 최초로 세운 17살 랜디 가드너는 11일 동안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록은 19일을 버틴 로버트 맥도날드에게 깨지고 말았죠. 기네스북 관계자가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하는 건 건강에 매우 위험해요. 이제 당신뿐이에요, 우리 친구. 소련 과학자들에 관한 전설이 기억나네요. 15일 동안 5명을 모두 깨어있게 하는 가스와 함께 방에 넣었다고 하던데. 아놀드, 이제 자유해요. 빨리 집에 가서 푹 자고 싶겠지만 어젯밤에 재밌게 보냈나 본데요. 왠지 머리가 이 방처럼 어지러울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놀드, 설마 어젯밤에 드디어 진짜 남자가 되었을까요? 축하해요, 아놀드. 처음으로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새로운 경험에 따르는 불쾌한 결과고요. 아놀드, 친구와도 건배를 해볼까요? 오, 저런. 그래요, 어서 해결하세요. 오, 아놀드. 이 이벤트를 평생 기억하고 싶었나 봐요. 적어도 나중에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는 있겠어요. 보다시피 알코올 중독의 결과는 건강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에도 피해를 줘요.
어제 엄청나게 관대했네요. 어제 파티에 왕이었어요. 치아는 다 있는 거죠? 기억 안 나요? 정말 안 난다고요? 잘 모르겠지만 알코올을 너무 많이 마시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게 돼요. 결국 대가를 치렀네요. 그래요, 뭐라도 해봐요. 아스피린. 잠깐, 미리 채워둬야 했어요. 걱정 마요, 아놀드. 사실 이 모든 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은 놀라워요. 탈수 상태라면 몸에서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면 되니까요. 자쿠지는 어떤가요? 어젯밤 이후에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겠지만 물은 필요해요. 숙취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필버그에게 전화해주세요. 새로운 조스 이야기가 탄생했어요. 뭐예요, 아놀드? 구급차를 부르나요? 아, 맛있는 피자로 힘을 재충전하기로 했군요. 하지만 한 가지를 잊었어요. 술 냄새. 간이 처리를 인수한 후 체내에 나타나는 에탄올의 부패 산물이죠. 그중 하나인 아세트산은 특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먹고 자는 게 맞는 걸까요? 슬프게도 잠은 포기하는 게 좋아요. 알코올 섭취 후엔 손의 기능이 손상돼서 눈을 감는 즉시 공간 방향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갖지 않게 되고 깨진 데이터를 대뇌 피질로 전송하기 시작해요. 어지럼증에게 인사하세요. 불쌍해라. 저도 돕고 싶어져요. 한 가지 조언을 줄게요. 티를 마셔요. 담요를 덮고 따뜻하게 있으면 푹 잠이 들 거예요. 어떤 왕자가 나타나도 깨울 수 없을 정도로요.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그래요. 두 번째 생일을 축하할게요. 잊지 마세요, 아놀드. 잠깐의 행복 후에는 힘든 것들이 찾아오는걸요. 오늘도 즐겁게 일을 하러 가나요? 왜 다들 화가 나 있는 거죠? 네? 어제 크리스를 때렸다고 하는데요? 제이미 책상에 쓰레기를 버리고 월리스 씨와 무슨 일도 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하나도 모르는 것 같죠.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순 없어 보여요. 도망쳐요, 아놀드. 이게 끝이에요. 하나뿐인 마지막 사랑에게 작별 인사하세요. 그리고 등장!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머리를 강하게 맞아서 제이콥이 깨어났어요. 아놀드의 또 다른 자아.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의 분신이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도 불려요. 이 병이 있으면 환자의 몸의 힘은 완전히 다른 성격에 포착됩니다. 장애의 원인으론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죠. 아이는 나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차단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제이콥은 소심한 아놀드와 달리 복합적인 컴플렉스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는 겁이 없고 섹시하면서 그를 멈출 수 있는 건 없어요. 타가야만큼 성질 급한 사람도 흥미를 가지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제이콥은 네팔 동부에서만 공통되는 언어인 두미만 말할 수 있습니다. 분신은 종종 의사소통의 언어에서 자신의 주요 성격과 다르거든요. 성별, 나이, 국적과 IQ까지. 그리고 특히 특이한 경우 다른 자아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종교적인 인물도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자아의 최대 수는 미국 범죄자인 빌리 밀리건에게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24가지의 개성 넘치는 자아였어요. 빌리는 저지른 범죄가 자신도 모르는 자아 중 하나에 의해 저질러졌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아놀드, 당신이 한 일을 보세요.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고 병원으로 가는 건가요? 하지만 분리된 성격은 정신분열증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치료법이 없다고요. 일에 가기 싫다고요? 그럼 침대에서 하게 해줄게요. 나사가 무중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70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지원자에게 $18,000를 지불했다고 해요.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신을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를 고용했거든요. 누워서 먹고 마시고
다른 모든 일을 침대에서 하도록 해요. 곧 다시 볼게요. 잠은 잔 건가요?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이 많이 쪘네요.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가 아무데도 안 가고 있긴 하죠. 그러나 욕창은 위험해요.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이 피부로 흐르지 않고 있네요. 더 지켜볼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련 과학자들이 세운 기록인 370일에 거의 근접했어요. 상태는 별로네요. 매일 근육의 5%가 손실됩니다. 게다가 뼈도 손상되고 이동성이 부족해서 뼈가 복구되지 않고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하네요. 역설적이게도 누워서 잠드는 건 불가능해져요. 활동에 변화가 없으면 뇌는 현재 시간이나 잠잘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고 가겠습니다. 쇼를 즐기세요, 아놀드. 이럴 수가. 아놀드,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격수 이야기는 장난이었어요. 너무 위험해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맥도날드에서 잘렸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모두에게 잘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57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아 기네스북에 기재된 중국인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니, 어디로 간 거죠? 아놀드! 에? 기록을 깼다고요? 어떡해요? 눈꺼풀에 접착제를 붙였어요? 정말 위험한 짓이었어요. 눈을 깜빡거림으로써 눈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눈물샘에서는 항체, 리조자임, 그리고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놀드의 능력을 칭찬할 수 없어요. 공기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가 눈 속에 들어가 표면에 상처를 낼 거예요. 게다가 눈을 깜빡이지 않을수록 더 깜빡이고 싶어질 거예요. 아놀드,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눈을 깜빡이는 데에는 다른 기능도 있어요. 눈으로 본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집중력을 재설정시키죠. 그 말은 더 재미있는 걸 볼 때는 눈을 덜 깜빡이게 된다는 거예요. 차분한 느낌의 무엇인가로 주위를 돌려보세요. 네, 그렇죠. 흑백 영화면 완벽하겠어요. 눈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반사, 감정, 그리고 기본 눈물이죠. 눈이 건조해지면 눈물샘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 참 괜찮네요. 어우, 저런. 영화에 핵폭발 장면이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아놀드, 기분이 어때요? 밝은 빛은 눈에 해롭게 작용해요. 결막염의 징후이죠.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약 설명서를 읽을 때 조심해요, 아놀드. 5 플러스의 시력으로는 가까이 있는 걸 읽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하지만 5 마이너스의 근시라면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숙녀분들 진정하세요. 아무것도 못 봤다고요. 아놀드, 아놀드, 일어나요. 약국 경비원에게 두들겨 맞고 모든 소지품을 분실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위생적인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아요. 일어날 힘이 없다고요? 아데노바이러스 결막염의 증상과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망막이 찢어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우 발생하는 결막염이에요. 아놀드, 일어나요! 눈에 종기와 망막박리가 생기면 영구적으로 실명할 수도 있다고요. 후광이 보이나요? 다행이에요. 누군가가 구급차를 불렀나 봐요. 왜 그래요, 아놀드? 아놀드, 귀신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옥수수 밭에 숨지 못해요. 그림이니까. 상태가 심각해요. 하지만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해줬으니 가치가 있었을 수도요. 잠깐, 코마 상태에 빠졌나요? 그냥 봐서는 죽었다고 보이지만 속은 아직 살아있어요. 코마 상태에선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최고의 K-POP 팬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노래를 몇 년 동안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코마 상태는 며칠부터 몇십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에드워드 오바라는
16살에 코마 상태에 빠진 채로 42년을 지냈다고 해요. 환자들의 말에 따르면 코마 상태는 다른 물질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들은 길고 습한 복도, 미로를 따라 방황하면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쳤습니다. 혼수 상태의 정도는 글라스코 코마 스케일에 의해 결정되는데 15점은 명확한 의식, 3점은 뇌사입니다. 아놀드, 사람들이 기계를 끄려고 해요. 일어나세요. 그럼 더 이상 이상한 실험도 안 할게요. 터널 끝에 빛이 보여요. 이리 와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지금 1시간 동안이나 뭘 고를지 생각 중이죠. 코코넛 워터 아니면 콜라. 정신 차리세요, 아놀드. 당신은 언제나 말썽을 피우잖아요. 이럴 수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죠? 순환계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코코넛 IV는 때때로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코코넛 물은 인간의 혈장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죠? 콜라? 네, 한번 해봐요. 하지만 먼저 가스를 모두 제거하세요. 음료에 들은 가스가 혈관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찢어질 거예요. 콜라엔 설탕,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빠른 에너지의 완벽한 원천이며 기운을 낼 수 있게 해주죠. 효과가 있었나봐요. 콜라가 몸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모습이 조금 변했는데요. 머리색도 바뀌었고요. 한편으로 당신은 이제 모든 어린이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콜라의 카페인이 흐른다면 3일에 한 번 잠을 자도 돼서 보통 사람보다 시간이 많아졌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빠른 에너지 보충을 위해 콜라를 마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리필은 가까운 마트에서도 가능해요. 안 돼! 멈춰요, 아놀드! 멘토스 하나만 먹어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걱정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콜라는 조금의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혈액에 있는 콜라는 치명적이에요. 눈과 신장, 신경과 심장이 가장 고통을 받죠. 콜라는 안 되는 걸로 밝혀졌네요. 걱정 마요, 아놀드. 답만 잘 말하면 될 거예요. 앞에 뭐가 보이죠? 틀렸어요. 그럼 이건요? 땡! 정신 차려봐요. 이런 실험은 1950년대 미국에서 행해졌는데 목표는 냉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병사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LSD가 신경 연결의 활동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테스트 대상에게 LSD를 제공했었는데 아놀드, 정신 차려요. 옆에 쥐가 더 빨리 배우네요. 평범한 쥐는 아니라 뇌칩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2013년에 멀리서 신경 자극을 전달할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쥐들은 서로 다른 도시에 있었지만 뇌에 이식된 전극과 인터넷 덕분에 함께 행동했어요. 오늘 당신에게 텔레파시를 개발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려나 봐요. 아놀드, 멈춰요. 아직 기술을 다루지 못하잖아요. 생각을 읽는 건 장점이 많아요. 이제 사람들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죠. 하지만 알겠나요? 남의 생각은 그다지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장점은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아닐 때도요. 동물의 생각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랑을 찾을지도요. 다른 사람들도 이 능력을 가지면 어떨까요? 거짓 없는 화목한 세상이 펼쳐질까요? 아닐 수도요. 아저씨, 코에 여드름이 많다고 생각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재앙이네요. 아놀드, 안 돼요. 멈춰요. 그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아놀드, 또 온라인 농장에 돈을 다 쓴 거예요?
어쩔 수 없네요. 이제 가상 음식이라도 먹어서 배를 채워요. 어쨌든 빌 게이츠가 맥도날드 골드 카드를 가진 걸 아나요? 평생 무료로 먹을 수 있대요. 뭐 당신이 누구보다 더 필요해 보이지만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버거킹의 특별한 폭탄 버거부터 시작해봐요. 4개의 패티, 4장의 치즈, 그리고 베이컨까지. 800칼로리예요. 맥도날드의 감자튀김도 오네요. 19가지의 숨겨진 재료가 들어있어요. 아놀드, 먹어요. 햄버거 패티 하나에 100마리의 소로부터 온 부위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대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연간 5천만 마리의 소가 도축돼요. 벌써 끝이에요? 탄산 음료를 마셔요. 식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료래요. 고맙게도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120개국에 이미 39,000개의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선 감자튀김에 재활용된 기름을 트럭 연료로 쓰기도 한대요. 지난 20년간 세계의 과체중 인구는 3배가 되었어요. 멈추는 게 좋겠어요, 아놀드. 이렇게 먹으면 한 달에 체중이 10%나 늘 거고, 이게 계속된다면... 아놀드, 멈춰야 해요. 제 2형 당뇨병이 생겼어요. 우울해지고 당신의 혈관은 지방으로 가득 찼어요. 이러면 쉽게 심장마비가 일어난다고요. 패스트푸드는 칼로리가 매우 높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충고하자면 빨리 집에서 조리한 건강식으로 전환하세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잘했어요. 좋은 시작이네요, 아놀드. 저녁에도 뭘 먹는지 확인하러 올게요. 세상에, 아놀드! 대체 뭘 만든 거예요? 구운 돼지랑 초코 캐러멜 케이크? 제가 말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패스트푸드 말고도 고칼로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너무 많고요. 당장 일어나요. 준비한 게 있어요, 아놀드. 이제 잘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남았네요. 이럴 때 어떡할지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기록부터 정리하고요.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이 뜨거운 주제에 대한 탑3 답을 알려줄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지만 아놀드에겐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이미 매일 하고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다를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저런, 뭔가 흥미로워졌는데요? 아놀드, 드디어 평생을 꿈꾸던 일을 실행하는 건가요? 세상에나, 하필 기름이 떨어졌네요. 돈도 없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엄청난 마지막을 장식하려나 봐요. 최대한으로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처럼 지내보자고요. 놀라워요. 아마존의 대표는 50초마다 테슬라 S모델을 살 만큼 돈을 번다던데. 이제 당신도 부자예요. 개인 비행기도 빌려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뭘 하려는 거죠? 우와, 타가야 남자친구에게서 그녀를 데려오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건가요? 아놀드, 정말 멋져요. 아, 다시 시간을 돌려서 이 순간을 오래 유지하면 좋을 텐데요. 진짜 가능하다면 어떡할래요? 하루가 끝나지 않게 하려면 태양보다 빠르면 돼요. 하지만 그건 적도를 따라 시속 1667km의 속도로 서쪽으로 날아가야 하죠. 이 속도로만 갈 수 있다면 하루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쉽게도 수명이 조금도 늘지 않았네요. 마지막 몇 초예요, 아놀드? 빨리요, 전해줘요.
살아있나요, 아놀드? 아, 그렇군요.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대출을 상환하기 전까진 죽을 수도 없대요. 힘내요, 아놀드.